오늘 또 저희와 함께해 주실 또 기자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월요일마다 저희 권순우 기자가 발칙한 경제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휴가요. 그렇습니다. 휴가를 가서 안승찬 기자님과 함께 안승찬 기자의 또 백브리핑. 네. 정말 요즘 굉장히 이슈되고 있는 그러니까. 백브리핑. 그걸 이제 아침에 한번 저희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승찬입니다. 네. 어떻게 우리 안승찬 기자 적응 좀 됐습니까? 적응돼가고 있죠. 적응돼가고 있어요. 안색이 뭐 거무튀튀해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살도 빠지고 저희가 백브리핑 저녁 시간에 하잖아요. 네. 그래서 딱 밥 먹을 시간대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맨날 할 때마다 이 프로님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지 마시고 다이어트 겸 우리 프로를 들어라. 살 빠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도 밥도 거의 못 먹고 네. 집에 가서 야식을 드는 시간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그러니까. 게 함정이에요. 자, 우리 안승찬 기자님과 함께 그렇죠. 네. 자.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잘 몰랐던 예. 디지털 관세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다는 디지털 관세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무역협정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네.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제 무슨 FTA니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국가 간 이제 무역협정을 했잖아요. 다자간 뭐 TPP라든가 뭐 다자간 무역협정도 있고 그런 게 많은데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무역협정이라고 하는 걸 별도로 맺는 걸 추진하고 있다. 이런 외신 기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몰랐어요. 그게 뭐냐면 네. 이런 거죠. 디지털 무역협정은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전속물에 대한 별도의 무역협정이에요. 그래요? 네. 예를 들면 그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옛날에는 우리가 무슨 게임 같은 거를 한다고 했다. 네. 그럼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미국에서 만든 게임 회사 CD를 이제 수입해다가 한국에서 네. 그래서 그걸 컴퓨터에 CD를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게임하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CD가 배를 타고 넘어올 때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지금은 다 그게 온라인상에서 다운로드해서 바로 게임을 하니까 관세를 부과할 시점이 없는 거예요. 무관세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왜 필름이 직접 배를 타고 한국에 와서 그거에 관세를 매기는데 그 관세를 매기는데 지금 뭐 넷플릭스니 유튜브니 이런 식으로 다 보잖아요. 그게 전자적으로 우리가 바로바로 외국에서 만든 영상물이나 이런 걸 바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예전엔 관세를 부과할 시점 물리적으로 뭐가 오니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아니, 시점이 근데 있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필름에다가 관세를 매도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 배너다 이거 배너 네. 엄청 부가가치가 있는 필름 아니야. 네. 네. 배너도 있고 뭐 완전히 망작 필름도 있는데 그거 네. 어떻게 매겨요? 예전에 그게 뭐 6%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필름이 들어올 때 관세를 매겼어요. 그 가격 갖고 들어오는 가격에 수입 가격에 그러니까 계약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 그 가격에 그렇게 심지어는 제가 뭐 듣기로는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로케를 가잖아요. 해외 로케를 로케이션 네, 영화 찍으러 가잖아요. 그럼 이제 가서 막 찍었을 거 아닙니까? 찍어갖고 그 영상을 이제 그 하드디스크 같은 데다 담아서 오는데 아마 베를린인가 그 영화였을 건데 그게 이제 수백억의 가치가 있다. 그렇지. 그래갖고 요게 이제 세금을 매기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 관세청.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아, 해외에서 찍었는데 예, 나갈 때는 없었는데 올 때는 있었으니까. 배우는 다 우리나라 배우인데. 그렇죠. 예, 그래갖고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 하드디스크 갖고 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클라우드로 해갖고 파일로 전송을 했대요. 그 세금을 안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로케 가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 관세 체계가 참 이게 보니까 허술한데. 그게 네. 방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클라우드에 네. 올리면 관세를 안 매기게 돼 있거든요. 현재 네. 그게 네. 왜 그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그걸 안 매기고 그냥 보니까 이게 뭐 무슨 문제인가 싶은데 사실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관세로 할 수 있는 원칙이. 1999년에 WTO에서 어떤 원칙을 하나 만들었냐면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엄이라는 원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자적 전송물은 기본적으로 무관세로 하겠다 하는 WTO 원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영구적인 원칙이 아니고 2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매년 2년마다 그래, 그럼 우리 2년마다 갱신하자 이렇게 되어왔는데 문제가 최근 들어서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우리가 왜 이걸 무관세로 해야 되느냐 하는 반발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건 일방적인 수입국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게 UN 무역개발회의라는 그러니까 여기가 UN의 이제
개발도상국하고 선진국의 격차 문제를 논의하는 상설기구거든요.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네. 어떤 보고서를 한번 낸 적이 있냐면 이 전자적 전송물이 확대되면서 개도국의 관세 수입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지금 줄어든다. 이런 문제제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표 한번 보시면 네. 그 중국, 인도 뭐 이렇게 몇 가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가장 지금 이 WTO의 전자적 전송 무관세 모라토리엄에 반대하는 나라들인데 그러겠네요. 보시면 중국의 경우에도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전자적 전송 수입 추정 금액이 한 42억 불 정도 되거든요. 인도도 5억 불이고 이렇게 따지면 네. 개발도상국들이 지금 제대로 관세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금액이 현재 기준으로도 한 80억 달러 정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좀 한 9조 원 정도의 세금 손실액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렇다는 거고 이게 2018년 기준의 자료인데 다음 자료 보시면 이게 앞으로 이 전자적 전송물은 누가 생각해도 그렇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거든요. 당연하겠죠. 네, 다른 뭐 서비스 수업에 비해서 ITC 서비스와 관련된 무역은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이 규모는 어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다. 꽤 크네요, 저요.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개도국이 한 WTO에 계산되어 있는 개도국이 95개국인데 여기서 네. 86개국은 순수입국이에요. 하나도 수출하는 게 없고 수입만 하는 나라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관세로 계속 될수록 우리는 계속 불리해지고 선진국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디지털 격차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등등의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이 관세 무관세 원칙을 우리는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각국이 다 재정 문제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든 세금을 많이 걷고 관세도 많이 걷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이거 돈 하나도 안 매기고 다 수입해야 되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는 거예요. 매기자면 매길 수는 있습니까, 근데? 기술적으로 매길 수는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매겨서 네. 지금까지는 안 매겨서 이런 거 어떻게 넷플릭스? 그러니까 그걸 매기 어떻게 그걸 다 매기자는 거잖아요. 매기자는 거예요. 매기자는 거. 그러면 12,000원이 아니라 한 3만 원 내라 그럴 것 같은데 넷플릭스가. 아. 안 그러겠어? 월 그렇게? 아니 근데 그게 월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보는 프로그램마다도 그게 매기자, 사실 쉽지 않아요. 그게 전자적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네. 기술적으로 매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부터 지금 다시 논의된 게 있어요. 네. 근데 이 더블 몇 개의 개발도상국들이 반대하는 게 뭐 큰 문제냐.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들이 밀어붙이면 되는 거지 생각하지만 이 WTO는 전원 합의제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국가만 반대해도 이게 합의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쨌든 선진국에서 밀어붙여서 올해 말까지는 이 원칙적 무관세 합의를 미뤄놨거든요. 선진국은 계속 무관세로 하고 싶은 거죠? 자기들은 계속 이게 팔 수 있는 건데. 네네. 근데 이 문제 그래서 일단은 미뤄놨는데 계속돼서 이 문제가 이제 발생되고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3D 프린팅의 문제입니다. 3D 프린팅이? 3D 프린팅이 여기서 왜 등장하냐면 3D 프린팅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전송을 해서 프린트로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렇죠. 게 이제 3D 프린팅인데 앞으로 이제 크게 각광받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표를 한번 봐주시면 지금까지의 무역은 선진국에서 모든 걸 다 못 만드니까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서 부품을 만들거나 소비재로 만들어서 우리가 수입하는 선진국이 수입하는 그런 형태의 무역 형태였어요. 그런데 네. 3D 프린팅이 발달되면 어떻게 되냐면 선진국에서 개발만 해서 일종의 프로그램만 만드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전송만 하는 거예요. 온라인상으로. 아, 설계도만. 설계도만 전송하면 네. 거기서 띠릭띠릭해서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식으로 되면 개발도상국에서 만들어서 선진국으로 가져올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원래 개발도상국에서 만들어야 됐던 이유는 우리가 인건비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공장도 필요하고 하니까 저기서 만들어서 우리가 가져왔어야 되는데 네. 3D 프린팅이 발달되면 그냥 자기가 필요한 설계도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전자적으로 전송해서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예전에는 자동차를 만드는 게 하나의 공장에서 만들어서 다 배분을 했는데 배분하는 방식이었는데 3D 프린팅이 발달돼서 그게 자동차 부품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러면 부품을 그냥 개발회사에서 만들어서 각 지역에 다운로드만 받아서 거기서 필요한 부품을 만들어서 쓰는 이런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해외 연구를 보니까 앞으로 20년 이후면 전체 제조업의 절반을 3D 프린팅 기술이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무용량이 한 38%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전망. HMM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네? HMM. HMM. 아. 배 실어 나갈 필요가 되는데.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나이키 신발을 신었다. 그러면 나이키 신발을 생산한 공장에서 배로 타고 수입해 와서 그걸 썼는데 3D 프린팅 기술이 발달되면 우리 동네에 있는 3D 프린팅 가게에서 나이키 신발을 다운로드 받아서 만들어가지고 바로 신는 거죠. 레고도 덴마크에 있는 레고를 우리가 수입해 올 게 아니고 네네네. 레고를 다운받아서 거기서 만들어서 쓰는 이런 방식이니까 굉장히 더 비쌀 것 같은데 나이키는 나이키 그거 훨씬 비쌀걸. 얼마에 3D 프린팅한 그 에어맥스 95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한 50만 원 내야 될 걸.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아. 근데 아마 그 뭐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는 한 20년 후에는 컨테이너 선보다 그 벌크 선 같은 게 훨씬 더 많이 쓰이겠니까. 원료는 갖다 줘야 되지만 상품은 직접 갖다 줄 필요가 없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 이런 투자 아이디어 정프로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조금 먼 얘기긴 해요, 사실. 네. 3D 프린팅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뭔가 국제 무역의 변화들이 있는데 지금 이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초기 시장이라고 아직 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시장에 뭔가 아직 원칙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단 원칙을 빨리 정하자. 네. 그래서 지금의 무관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는 도도한 흐름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외신들을 보시면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이런 데 이게 중국하고 관련돼 있다는 기사들을 아마 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 네. 그게 또 미국이 이런 디지털 무역협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유럽과 중국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유럽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럽은 당연히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원칙적으로는 디지털 무역협정이나 디지털 무역이나 디지털 전송에 대해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원칙은 미국이나 선진국이니까 유럽이나 같아요. 근데 유럽은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개인정보 보호가 되는 나라끼리만 자유롭게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달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의 GDPR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아주 제일 강력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유럽의 GDPR이 아주 유명한 법인데 개인과 관련된 아주 포괄적인 개인정보는 다 보호가 돼야 되고 네. 특히 이 GDPR의 중요한 아이디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여계 기업에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게 진짜 불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게 미국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서비스를 하려면 너희는 외국 기업이고 뭐 서버가 외국에 있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무조건 다 따라야 된다. 이런 식의 그 법의 포괄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또 이게 만약에 법을 어겼다 그러면 제재 수단도 어떻게 되냐면 그 회사의 전 세계 매출액의 4%까지 제재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이 이 GDPR이라는 걸 이유로 해서 유럽 국가들 내에는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가 잘 돼 있는데 미국 너희는 잘 못 믿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데이터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태클을 거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작년에 어떤 게 있었냐면 미국하고 유럽하고 프라이버시 실드라고 하는 되게 자유롭게 프라이버시 문제를 논의하지 말고 미국하고 유럽은 우리는 서로 우방국이니까 자유롭게 데이터로 오갈 수 있도록 하자는 원래 협약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유럽 법원에서 이 프라이버시 쉴드라는 법안이 무효다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왜냐? 우리 유럽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걸 무효 판결을 내렸어요. 이 이후에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MS라든가 그 크라우드 사업하는 나라들이 그 기업들이 회사들 그동안에는 크라우드를 뭐 미국에 둔다든가 싱가포르에 둔다든가 다른 나라에 두고 유럽에 서비스를 했는데 이 법이 딱 통과되니까 이제는 해외에서 서버를 두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유럽의 데이터를 외국으로 가져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유럽에 바로 자체 서버를 별도의 서버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럽 자체가 굉장히 미국과 데이터를 밖으로 나가는 거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지금 추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디지털세도 한번 논의가 많이 됐었잖아요. 디지털세. 디지털세도 사실은 그게 법인세 형태지만 디지털세가 나온 이유가
이 디지털 콘텐츠가 너무 자유롭게 이동되니까 무슨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애들 유럽에서 서비스하면서 다 가져가니까 우리는 세금도 하나도 못 걷는다 이런 문제제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매출액의 몇 퍼센트는 무조건 우리한테 세금 내세요 하는 디지털세를 만든 건데 이것도 크게 보면 관세를 매기지 못하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지 못하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된 또 다른 형태가 디지털세다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도 유럽은 그렇고 네. 중국은 뭐 많이 아시다시피 중국은 훨씬 더 심합니다. 이게 여기는 데이터 현지화를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데거든요. 중국에서 기업 사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럼 반드시 중국 내에서 처리해야지 밖으로 함부로 나가지 못한다. 중국에서 얻은 혹은 뭐 분석한 수집한 데이터는 중국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 보안법이라고 하는 법을 테슬라는 어떻게 해요? 테슬라. 테슬라가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테슬라나 문제 될 것 같은데. 테슬라가 말씀하시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걔네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자율주행 데이터를 그렇죠. 끝도 없이 모아가지고 이제 본국의 전상에서 그걸 AI로 모아서 더 정교한 자율주행 그렇죠. 이제 프로그램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데이터 보안법이 통과가 되고 그 전에도 데이터 안전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전부 다 데이터의 중국 내 데이터 수집, 저장, 전송 이런 거 함부로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미 테슬라가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우리는 중국 법을 잘 준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바로 중국 내 별도 서버로 두기로 했어요. 테슬라도. 그러니까 테슬라뿐 아니라 모든 기업들은 중국에서 사업하려면 데이터 함부로 가져가지 마라. 이런 중국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중국에 들어와서 데이터와 관련해서 전송을 못하게 하는 그런 장벽이 지금 쳐져 있고. 막을 수가 있나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막냐 이거지. 법으로 이제 걸리면은 그걸 하는 거죠. 과징금을 세게 때리거나 이게 중국의 이 법안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 법을 준수 안 하면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인허가 취소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장 어떻게 뭐 빠져나가는 건 설령 못 막더라도 나중에 사용한 게 걸리면, 밝혀지면 걸리면 니네는 사기하고 중국에서 못하게 한다. 테슬라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근무하니까 내부자 찌를 수 있겠지. 네, 사실 했다니까요, 얘네들이. 네. 그럼 이제 사업 접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중국에서도 유럽 같은 GDPR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도 최근에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럼 반드시 개인정보의 문제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고 유럽의 GDPR처럼 역외 기업한테도 적용 가능하고 이런 것도 있고 중국에 재밌는 게 이 중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유럽보다 더 강력한 걸로 평가를 받아요. 왜냐하면 민간 정보를 민감한 개인정보가 어떤 거냐 이걸 네. 평가할 때 뭐 이런저런 보통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게 금융정보 이런 것들이거든요. 보건정보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는 개인의 동선과 관련된 정보도 아주 민감한 정보로 분류해요. 개인의 동선 정보. 동선. 내가 택시 타고 디지추싱 타고 어디 갔다 하는 그런 개인 이동 정보들 있잖아요. 이 이동 정보도 아주 민감한 당연하겠죠. 정보. 아주 민감한 정보고 이게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 근데 안드로이드나 애플폰 쓰면 다 그 위치 정보 이게 가는 거 아니에요? 위치 정보 갈 수 있죠. 네. 근데 중국은 왜 지금도 미국의 그 GPS 대신 중국 자체적인 GPS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정보와 관련돼서는 중국이 아주 강력한 일종의 별도의 장벽을 만리장성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개도국은 전반적으로 무관세에 대한 불만들이 있고 유럽은 유럽 자체적으로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강력한 원칙을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데이터 이종 자기들끼리만 뭔가 사업을 하겠다고 네네네. 하니까 선진국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야 이게 진짜 어디 빠져나갈 구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미국이 하는 방식은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렇게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우방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디지털 별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을 맺자. 그러면 요 권역 내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디지털 이런 논란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만들고 있는 게 지금 디지털 무역 협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우리나라는 어때요 입장이? 우리나라 입장은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완전히 맞겠다는 입장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좀 한번 우리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우리 파는 게 꽤 많아요. 생각보다. 디지털 콘텐츠. 그럼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하고도 이제 앞서서 지금 싱가포르하고 디지털 무역협정 처음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네. 근데 싱가포르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디지털 무역 협정을 맺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약간 맹주처럼 자기들이 거기는 한번 뭐 대부분 수입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국가다라고 생각해서 거기 맺고 우리나라가 지금 싱가포르랑 디지털 무역 협정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무슨 K게임, K드라마, K웹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은 나라로 집계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서 가급적 디지털 무역 협정과 관련해서는 좀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가 먼저 한번 맺고 네. 우리나라가 왜 예전에 한미 FTA 맺기 전에 칠레랑 먼저 FTA 한번 맺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싱가포르하고 이제 연습 게임 한번 싱가포르는 그렇게 민감한 나라가 아니니까 연습 게임 비슷하게 한번 해보고 네. 이제 싱가포르랑 맺으면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에 다시 이제 미국하고 진짜 본 게임 본 게임을 한번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게 어떻게 돼? 예를 들어 블랙핑크라는 그룹이 네. 유튜브 서버에 네. 올려요. 네. 그래서 그 유튜브 서버에서 전 세계로 전송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관세를 매겨야 되는 그러니까 유튜브 사업자겠으니까 네. 미국이 매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콘텐츠니 우리나라 그룹의 콘텐츠니까 우리나라가 돈을 내야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한테 매겨야지. 유튜브? 유튜브한테 매겨야지. 만약에 매기려면 아 그래요? 유튜브가 사업자지. 유튜브가 사업자니까. 유튜브가 사업자죠. 유튜브가 돈을 받아 가지고 아. 블랙핑크 소속사한테 떨궈 주잖아.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무관세 협정이 돼 있어서 네. 지금 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네네. 지금처럼 계속 하지 않은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마 우리나라도 이게 보시면 쟁점이 그런 거예요. 무관세보다 쟁점이 어떤 거냐면 서버를 어디다 둘 것인가를 요구할 것이냐. 서버의 문제가 사실 제일 심각해요. 미국하고 일본이 작년에 이 디지털 무역 협정을 먼저 한번 맺었거든요.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네. 미일 DTA라는 협정인데 여기 미일 DTA 예 미국과 일본의 디지털 무역 협정입니다. 세 번째 게 미일 DTA인데 네. 디지털 대포 무관세 뭐 그 국경 간 데이터 이전 허용 이런 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 있는 데이터 현지화 금지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조건. 현지화 금지 데이터 현지화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서버를 네. 내가 이제 예를 들면 한국 사업자, 한국 국가 정부다. 그러면 외국 사업자가 한국에 들어서 서비스를 하는데 서버가 다 미국에 있으면 무슨 사고가 터지거나 뭐 유출이 됐거나 문제가 됐을 때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서버가 외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각 국가들은 서버를 네가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서버를 한국에다 둬라. 그렇게 요구하고 싶어 하는 그 니즈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금지 조항 뭐냐면 그런 어떤 정부도 그런 걸 요구할 수 없다. 아, 미일간에는 아. 미일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에요. 그리고 사인해줬어요? 사인해줬습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예외 조항으로 한 게 금융정보와 관련돼서만 딱 예외고 나머지는 서버를 구글이 어디다 넣든 너희든 관여하지 마. 언제 된 거예요? 그게? 작년에 됐습니다. 작년에? 네. 트럼프 때. 네, 그래서 이게 이러 붙였구만 트럼프. 그래서 이게. 이게 USMCA라고 해서 그 나프타 이후에 개정된 그 북미 예. 거기서도 거의 비슷한 게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한미 FTA가 돼 있잖아요. 네. 한미 FTA에도 이 전자상거래 챕터가 한 챕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 디지털 대품이 왔다 갔다 할 때 무관세로 한다는 딱 그 원칙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우리가 쟁점 사항이 뭐냐면 데이터 국가 이전할 때 뭘 우리가 해야 되느냐. 데이터 현지화 서버를 한국에다 둘 걸 어느 곳까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지금 아직 쟁점이 안 돼 있어요.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같이 디지털 무역 협정을 하면 이런 이슈들에서 지금 논의를 해야 되죠. 근데 미일한 걸 보면 우리 설레가 있어서 우리도 뭐 거의 당하지 않을까. 우리만 아니 근데 우리도 일본이 미국에다가 뭐 수출하는 거에 비하면 우리가 미국에다 수출하는 게 더 많아요. 어때요? 우리가 디지털 컨텐츠로 아 미국이 일본으로 가는 게 훨씬 많죠. 그러니까 미일가는 일본이 미국에 가는 거 하고 한국이 미국에 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니 미국 일본도 꽤 있지 닌텐도 이런 일본도 네. 꽽 있겠죠. 일본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도 네. 네. 일본도 꽤 있을 겁니다. 있고. 우리가 뭐 컨텐츠 가는 게 뭐 웹툰, BTS 드라마, 뭐 뮤직 뭐 이런 거죠. 뮤직. 작년에 보니까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K 콘텐츠 수출액이 한 240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간 수출액의 한 4% 비중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들어온 거는 한 6.9억 달러? 그러니까 전체 수입의 한 0.1% 정도라서 들어온 거는 보다는 하여튼 나가는 게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만 네. 보면. 자, 그래서 지금 이 변화가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콘텐츠 기업들 굉장히 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콘텐츠 기업에 영향을 미쳐요? 아니면 우리 클라우드 사업자 뭐 이런 쪽에 콘텐츠 사업에 주로 영향을 더 미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근데 지금 하여튼 우리 정부의 입장 자체는 네. 아, 디지털 무관세라든가 그런 서버의 현지화 문제라든가 웬만하면 다 좀 들어주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선진국들 의견. 선진국들을 우리도 좀 자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굉장히 팔 게 많은. 굉장히 이례적인 나라다. 미국을 제외한 굉장히 팔 게 많은 이례적인 나라에 속해서 조금 더 조금 관세 무관세라든가 관세 정벽을 많이 없애고 디지털 콘텐츠에 있어서는 좀 뭐 해가지고 좀 얻어냈는데 그걸 딱 보고 있다 브라질에서 예를 들면 야 니네는 이렇게 했잖니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3D는 좀 내가 볼 때 좀 네. 앞서간 얘기? 아니 앞서간 게 아니라 이미 결판 난 거 아니야. 3D 나온 지가 한 10년 이상 됐을걸. 할 수 있었으면 벌써 다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 3D. 네? 근데 3D가 지금 이제 한참 잠깐 각광받다가 쭉 그냥 저 그냥 기는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3D 좀 산업 쪽에서는 꽤 많이 지금 쓰인다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아는 회장님이 3D 사업을 한 10년 전에 했다가 엄청 고생하는 분이 있거든. 아, 맨날 만나 그래. 사업화가 늦어지니까 김프로 너무 빨리 하지 마. 그래. 적절히 해야 돼. 적절히. 방부 앞으로 가야지. 세상을 바꾼다고 본인이 투자를 했는데 시장이 안 열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몇 년 있으면 막 뭐 집집마다 3D 프린터 놓고 다 뭐 할 것 같이 했었는데. 네.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런 얘기 했었죠. 네. 우리 안승찬 기자 저. 좀 어려운 주제를 갖고 오셨는데 아침부터 너무 아니 어려운 주제 근데 굉장히 좀 공부가 됐어요 사실은 네. 공부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 아마 신문에서도 조금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이 뒤에 굉장히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가 아마 조금 있으면 조만간 연말이 될지 시점 모르겠습니다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도 디지털 무역협정 맺는다 이런 기사가 아마 나올 거거든요. 싱가포르라고요? 싱가포르라고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랑 뭐 크게 뭐 없지 않아요?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싱가포르를 하는 거는 연습 경기. 아, 뭐 해봐야 뭐 크게 우리가 큰 부담이 없으니까 한번 디지털 무역협정이라는 거 처음 우리도 해보는 거라서 한번 싱가포르가 왜냐하면 싱가포르가 진짜 제가 맹주라고 하는 게 여기가 특이한 나라인데 네? 싱가포르가 이미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이런 자기네들끼리 그 DPA라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디지털 무역협 다자간 협정도 맺은 적이 있고 또 싱가포르하고 호주하고도 서로 맺었고 이런 식으로 싱가포르 굉장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종의 자유무역지대처럼 자기들이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일단 우리가 싱가포르하고 한번 해보고 아 별 문제 없구나 생각하면 이제 본 게임이 미국하고 한다. 본 게임이 본 게임 뭐 게임의 결과가 거의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일본 얘기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외적인 조항을 조금 더 만드느냐가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거 이제 뭐 우리가 막느냐 못 막냐 이런 거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우리 기업들이 가장 큰 이제 이익이 되겠느냐 이제 이런 걸 잘 살펴보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변화 이게 아까도 이제 그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그 변화의 움직임을 잘 캐치하는 게 그래 어제 나온 김에 네. 백브리핑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백브리 어떻게 할죠 네. 잘해 계속 진화 발전한다 저희가 사실 백브리핑이 제일 어려운 게 전 이 세입자라서 아침 그 우리 정프로님이 하시는 퇴근길이 몇 시에 끝나냐에 따라서 시작 시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끝내달라는 얘기잖아요. 어. 저는요 최대한 많은 분을 우리 백브리핑에 좀 모시려고 저는 하는 그 입장입니다. 예, 아무래도 갑자기 좀 빨리 끝내고 막 갑자기 늦게 끝내고 그랬는 모양이지. 아 이게 많은 분 최대한
하는 분들이 모이셨을 때 바로 네. 딱 이렇게 넘겨드리는 게 그게 제일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아, 반응 감사합니다. 좋아요. 보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세요. 아, 저 저희가 할 때 저녁 시간에 해서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많이 까먹고 글로벌 라이브에 훅 줄어들어서 글로벌 라이브에 넘겨주곤 하는데 하여튼 뭐 다이어트를 같이 하자는 심정으로 많이 봐주십시오. 네. 안 본 분은 있어도 한 번만 본 분은 없다는 거예요. 아유, 몇 말이죠. 네. 백브리핑. 우리 안승찬 기자의 안색이 어두워지는 만큼 2%의 안색은 밝아지고 있어요. 내 머리가. 이제 안승찬 기자로 또 새로 그렇게 만드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안승찬 기자님과 함께 디지털 관세 아주 흥미로운 주제 한번 다뤄봤고요. 저녁에 계속해서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안승찬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